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탄핵 국면에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광주 전남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녀가면 지지율이 오를까요? 상관관계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문턱이 닳도록 광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녀가고 난 뒤에 지지율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지난달에 두 차례 광주를 찾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 달 만에 호남 지지율이 8%에서 21%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11월 말과 12월 초에 각각 광주를 방문한 안철수, 문재인 두 전 대표도 각각 4%포인트씩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광주 전남에 오지 않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는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야권의 빅3 후보에서 밀려난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말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역사의 선변에 나서서 여러분과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미래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상관관계가 분명하진 않지만 대선 주자들의 방문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호남 유권자들에게 본인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들은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호남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권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당내 경선을 위해서라도 호남의 지지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방문만으로는 호남 민심을 잡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호남 민심에 호소할 이슈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